97페이지 1번. 송전선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고, 지락사고 4번이고, 2번에 중성점 접지와 관계없는 거 1번, 2번, 3번이죠. 차단기 용량, 차단기 용량이 왜 나와, 그지? 변압계 절연, 반절연 3, 관계 있죠? 4번, 3번은 관계 없고, 3번에 중성점 접지 왜 한다? 일선 지락 시 전위 상승 억제 4번. 4번에 중성점 접지와 전혀 관계 없는 거, 뭐 코로나 관계 없죠? 1번이고. 자, 5번. 아, 중성점 접지와 관계 없는 거, 계전기 동작, 전형 경감, 이상장 억제, 고장률의 크기 억제, 3번 관계 없죠? 6번. 저항 접지인데, 거기 영상 전류 말했죠? 무슨 전류요? 영상 전류, 아까 몇 배라 그랬죠? 3배, 3번. 자, 7번. 100, 200옴짜리가 있는데, 뭐 이게 저항 접지죠? 100, 200옴 있는데, 거기에, 기락 전류 값을 구하라.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한쪽만 주는데, 그러니까 한쪽이니까 한쪽 전류 갖고 그냥 구하면 되는데, 두 개니까 간단해요. 자, 그래서, 요쪽에 Y 결선되어 있고, 얘도 Y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접지가 되어 있고, 저항 값이 있는데, 얘가 100옴.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얼마? 200옴. 그러면, 요게 선간전압이 만볼트, 그 다음에 요게 상전압이 얼마죠? 누선전압이 상전압, 대지압이라는 거 맞죠? 자, 지락이 되는 순간 전류는 두 가지. 원래 한쪽만 주면 한쪽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I1, I2로 간다면 지락 전류는 I1 플러스 I2 하면 되겠지. 근데 어차피 대지의 임피던스를 안 줬고 아무것도 없어요. 접지선에 임피던스 갖고만 따지면 돼. 그래서 100에다가 누선 나누면 되고 플러스 200에다가 똑같이 누선 나누면 된다. 그러면 86.6 답이 2번. 8번 비접지는 아까 어떤 거? 델타 1번이고요. 9번에 비접지 방식이 이용되는 전압 저전압 단거리 1번이죠. 제일 큰 게 22였고 1번이고 3300이면 델타는 전위 상승 누투 3배 따라서 3300짜리가 있을 때 전위 상승 누투 3배 곱하면 5715V까지 올라간다. 11번 전압이 6600, 60Hz가 있는데 길이가 10km고 C값을 봐봐요. 0.1km당 0.005에다가 거기에 또 마이크로지요. 맞아? 그럼 마이너스 9승이지. 그 아무리 곱해도 그래서 지락 전류가 무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A를 넘지 않는다. 1번이고요. 가년도 이거 한 문제예요. 자, 12번. 자, 비접지에서 지락 전류. 지락 전류는 진상이다, 지상이다. 진상, 빠른 거. 3번. 13번. 직접에서 다음 중 틀린 것. 전위 상승이 없다. 단전이 가능하다. 개폐 서지까지 저감하면서 필에게 책임을 경감한다. 모르면 넘어가는 거야. 정확히 틀린 거 잡으면 되지. 지락 전류가 무지무지 크다 그랬죠? 답은 4번. 14번. 직접의 다음 중 잘못된 거. 변압계 절연이 작아진다. 전류가 크다. 거기 단선 고장 시, 단선은 뭐냐면 전선이 끊어진 다음에 땅에 떨어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단선 후 지락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단선 지락 사고란 얘기죠? 원래 지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잠깐 지락사고 났다가 없어지는 순간지락이 있고 선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영구지락, 일명 단선지락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전위상승 이상지압이 직접은 낮죠? 맞아요? 1.3배 이하니까. 그래서 3번이고요. 15번, 직접의 다음 중 틀린 것. 계전기 동작, 저감지련, 안정도가 좋은 건 누구였죠? 소호. 3번이고. 16번, 직접의 다음 중 틀린 것. 직접은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유도량이 크다. 저감지련, 반지련. 계전기 이상립 역다. 1번이죠. 17번 단전을 하는 이유 아까 얘기했지만 지락에 대해서도 항상 중성점의 전압이 0V 낮음으로 2번이고요. 18번 초과압에서 왜 직접 많이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뭐 때문에? 에이 단절연. 그래서 답이 3번이죠. 19번 자 거기 유효접지라 했죠. 무슨 접지요? 유효접지가 직접접지죠. 그래서 1번 저항접지 및 직접접지 저항 빠져야 되고요. 2번
일선 지락 시 1.3배 이하 가드로 임피던스가 작은 놈이다. 맞고요. 3번에 리액터 말고 나머지를 모은 거니까 뭐 빚없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틀렸고요. 답은 2번이고요. 20번 직접의 다음 중 틀린 것. 계정기 동작 확실하다. 저감전은 단전이 가능하다. 4번에 전이 상승이 최대다. 3번에 다중 뭐 접지 사고로 또 뭐 지락 사고로 거기 진정성에다가 쓰세요. 여기 안정도 얘기해요. 안정도. 진정성이 안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도가 좋은 건 누구라 그랬죠? 소. 그래서 답이 3번. 21번. 소울리액터는 LC 무슨 공진? 병렬 공진 이용한다 그랬고 1번이고 22번. 자, 소울리액터 구하는데 항상 공진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끝에 단위가 뭐예요? 오음이죠. 맞아요? 그럼 3오메가 10분의 1인데 변압계 리액턴스 좋지, 그죠? 그러면 가운데 임피던스가 병렬이니까 3 나눠서 넘기면 빼기가 되니까 2번. 23번. 한상의 대지가 시 주파수 소울리액터 구한다. 끝까지 보면 공진 시 리액턴스. 단위가 뭐예요? 옴. 자, 옴이니까 당연히 맨 첫 번째 걸로 구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 시값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 페로시죠, 그냥. 키로 매장 안 줬지. 그럼 전체 시값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뭐 길이도 주지도 않았고, 이랬을 때에 오메가 1은 3 오메가 10분의 1이니까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60에다가 자 시값이 얼마? 0.53 0.5 마이크로 마이너스 6승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럼 답이 1773번 자 24번 3상 3소식의 소울리액터 대정량의 C 거기다 밑줄 상전압 밑줄 치세요 상전압 자, 상전압이에요. 이럴 때 소울리액터 용량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KVN에. 그러면 아까 소울리액터 용량은 3 오메가 C2 제곱인데 요거 오메가 CV 제곱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무슨 의미라 그랬지 아까? 상전압. 이거 뭐예요? 선감. 근데 지금 상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요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6파이 FCE 제곱. 답은 그래서 1번. 근데 여기 상전압말이란 말이 없으면 다 나머지나 뭐다? 선관. 그래서 만약에 2가 선관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3번이 되겠죠. 지금은 1번. 25번. 소울액터에서 10% 정도 가보상한다. 그러면 그때의 아까 가보상은 누가 더 큰다 그랬어? 3오메가 2번이고요. 자, 26번. 길이가 몇 키로? 50키로. 66, 66. 1회선당 대지 정전 용량이 키로매당 0.0058. 그리고 거리는 이제 50키로 줬고요. 소울의 통량의 단위가 뭐죠? KVA. 그럼 뭘로 구할까요? 그럼 거기 66은 선관전압이에요? 상전압이에요? 선관전압이죠? 전압을 줬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선관을 본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럼 어떤 걸 이용해야 돼요? 용량을 줬기 때문에 3 오메가 C 2제곱을 해도 되고. 맞아요? 이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로 되죠? 만약에 이걸로 하게 되면 얘가 상이지. 맞아요? 그럼 선관이면 선관을 도수가 누선 나누면 얘가 정리하면 얘가 얘 되는 거지. 얘가 얘 정리하듯이. 이걸로 할게요, 그냥. 아마 책에는 이걸 해놨죠? 자, 2파이 F에다가 60에다가, 자, 거기 C값이 얼마? 0.0058. 8. 자, 마이크로니까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1승에다가, 자, 얘가 몇 키로? 50키로. 에다가 전압이 60 곱하기 10의 3승. 자, 얘 제곱에. 예. 몇 프로 여유를 준다 그랬죠? 10%. 그럼 곱하기 얼마? 1.1 하면 되겠죠? 에다가 KV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가 오메가가 되는 거고, 얘가 C, 여기까지 C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V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책은 약간 다르죠? 책 얘기 안 해도 되지, 그지?
최근 3에다가 오메가 상이니까 누차 나누면 제곱이면 없어지죠, 이렇게. 그게 그거죠. 그래서 답이 524, 3번이네요. 27번. 지락전류가 가장 작은 거. 솔렉터지. 가장 큰 거는 직접. 28번에 전압상승이 가장 작은 거. 직접. 가장 큰 거. 쏘. 쏘하고 직접은 항상 반대야. 자, 29번. 계정이 동계 크면 전류가 빠른 거지. 큰 거. 직접. 30번. 다음 중 옳은 거. 솔렉트는 공진, 병렬 공진이지. 틀렸고. 고저항 접지 방식은 이중 고저항을 발생시킬 확률이 거의 없으며 비접지. 에이, 나 우리 저항 접지 안 했어.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할 필요 없고. 3번. 직접 접지 방식을 채용하는 경우 전압 단절이 가능하다. 맞아요. 4번. 비접지는 장거리가 아니라 저전압 단거리죠. 답 3번입니다. 31번. 보통 삼상 평열 때 중성체험의 전압은 얼마예요? 0. 자, 이래서 6장을 끝냈고 7장은 없. 7장. 자, 이상전압입니다. 이상전압. 서지죠, 서지. 서지. 이상전압 또는 서지. 이상전압 또는 서지. 이미 이제 그 이상전압은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뇌를 보통 중점지로 배우는 거고요. 뭐 개폐 서지는 잠깐 배우고 넘어갈 거고 이제 뇌에 대해서 중점지로 배울 텐데. 여기서는 이제 뇌 벼락. 빨리 배워. 벼락은 이제 플러스가 쳐요, 마이너스가 쳐요. 보통 이제 번개 칠 때. 번개 치고 내리는 게 이제 뇌전류가 흐르는 거죠? 바로 이제 뇌전류가 흐르기 전에 이제 공기의 전연층을 깨는 건 뇌전압이 깨는 거고. 뭐냐면, 경남 우리랑 두꺼운 얼음층이 생기죠, 그죠? 대부분 이제 온냉 전선과 한냉 싸울 때, 즉, 다시 얘기하면 먹구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당 운이라고 하면, 먹구름이 많이 끼게 되면 지네들이 마찰되고 막 비벼대면서 뭐 쪼개지고 비벼대고 쪼개지고 비벼지고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기죠. 근데 이미 이제 중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죠. 원래는 전화가 분리가 됐을 때가 위험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있을 때 위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콘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는 거지. 내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위가 걸려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화가 돼 있으면은 어떻게 돼? 전화가 추적이 안 돼요. 쓸 수가 없고. 전압도 안 걸리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뭐가 있어? 전연이 돼 있는 거 아니야?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때는 이제 낙뢰를 치진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무거운. 구름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내려온단 말이야. 무거워서. 내려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 되면 따뜻하잖아요. 따뜻해지니까 이제 얘가 녹기 시작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녹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물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물이 떨어질 때, 얼음층이 녹을 때, 구름이 얼음층이니까 녹을 때 위부터 녹잖아, 그죠? 우리 저 뭐죠? 무슨 사탕이죠? 우리 설탕 한 거 뭐라 그래 이거? 솜사탕. 생각도 안 내. 솜사탕도 녹으면 껍데기 녹듯이 얘도 이제 껍데기부터 표면부터 이제 녹기 시작하면 물이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질 때 물이 이제 아래층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이동할 때 전하를 이동을 시킬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플러스가 무거워요? 마이너스가 무거워요? 플러스가 훨씬 무겁잖아. 마이너스가 가볍죠. 그러니까 가볍기 때문에 전하가 잘 이동이 돼요. 궤도를 잘 이탈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뭐 자유전자라는 게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뭐냐? 이제 플러스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녹으면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를 이쪽 끌고 내려온단 말이야. 그리고 위에는 뭐가 남는 거야? 플러스가 이렇게 남으면서 이제 드디어 이 두꺼운 구름층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가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얘와 얘세는 강한 전기를 띄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 뭐냐면, 정전 유도를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대지에 있는데 뭐라고, 어디, 피레 침 얘기할까요? 나무 얘기할까요? 뭐 골프 치는 얘기할까요? 골프 치는 놈들? 그죠? 골프 치는 놈들? 가끔 골프 치다가 이렇게 들다가 골프 채 번개 치잖아. 그죠? 비 온다 골프 치면 그거 안 좋은 거지, 그지? 날구지 하는 거죠?
옛날에 시골에서요, 비 내리고 막 그럴 때, 막 뛰어놀고 막 부모님들이 뭐 옛날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집구석 들어가려 막 그랬어. 날구지 한다고. 왜냐면 비 막 내리면 일을 못 하잖아. 그지? 특히 저기, 섬지방 가면요,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애들 떠들고 뭐 못 하겠어요. 날구지 한다고.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골프 치는 거 죄가 아니니까. 자, 근데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나무가 있어, 나무. 그러면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러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대지에 있는 플러스 전하가 다 이리로 몰립니다. 이 대지 가장 뿔족한 부분을 이렇게 몰리면서 이 부분에서 소리가 나요. 여러분도 혹시 사막에서 저기 저 사막이 말고 저기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분명히 담배 피는 인간도 없잖아, 그지? 아시죠? 담배 안 피잖아. 뭐 원숭이가 담배 피는 거 아닌데 거기서 화재나는 이유가 뭐죠? 낙뢰가 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번개가 치기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여기서 방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방전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강한 정전기를 띄면서 전하가 뛰면서 공기 중으로 이제 전하가 이동,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이동이 될 때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여기가 뻘겋게 달궈져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불이 붙을 우는 나무 같은 경우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리가 나면서 이제 전하가 공기 중으로 이동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뭐라 그래? 이온 현상이라고 그러죠. 원래 도체라는 것, 전류라는 것은 뭐야? 도체로 전류가 흘러요. 도체가 있어 전류가 흐르는데 강한 정전기를 띄게 되면 그 도체 사이가 없더라도 뭐야? 공기 중으로 전하가 뭐 한다는 얘기야? 조금씩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딱 하면 만났죠. 만나면서 길을 냈어. 냈으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뽕 때린단 말이야. 때리는 수고 그리고 동시에 여기 플러스가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낙뢰가 치는 순간 반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낙뢰 칠 때 무섭다고 숨지 마라. 알았지? 숨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치면 가만히 봐봐. 그러면 초고속 카메라에 1초당 2000방 찍죠. 그죠? 오케이? 사람의 눈은 1초당 몇 방? 여러분 동영상 아시죠? 저 동영상 카메라가 두 가지가 있어요. 1초당 23방 찍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좀 23방이면 약간 꺽꺽꺽 이렇게 돼. 그지? 사진 기분인데. 근데 만약에 1초당 29방을 찍으면 HD 같은 29방을 찍어요. 그러면 사진 29방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드럽게 움직이죠. 그죠? 그 지금 동영상이 사진 찍은 걸로 그냥 연속으로 붙인 거야. 그지? 내 말 이해가요? 근데 초고속 카메라는 몇 방이야? 1초당 2,000번을 찍죠. 2,000번. 2,000번을 찍으니까 양궁 같은 게 회전이 돌아가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눈 감지 말고 잘 보면 이제 1초당 2,000번을 찍을 수 있어, 이렇게. 숨지 말고. 아, 가능하다니까.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뻥치고 있네.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란 말이야. 없으면 이제 유튜브에다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있어요. 그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다가 번개 치는 것 하면 아마 그게 무료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치면은 그 모습이 보여요. 아, 그게 정말 그게 공부라니까? 그래서 그 번개 칠 때 내가 설명한 게 그대로 찍어서 나온 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번개를 땅 치는 순간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치고 여기는 플러스가 동시에 탁 치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만 이해가시죠? 그래서 얇은 불꽃이 친 다음에 굵은 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그래서 여기서 강한 낙뢰가 치고 내려오고 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열이 나요, 안 나요? 만약에 여기는 영하 뭐 15도, 20도인데 갑자기 영상 한 2000도, 2500도 올라가죠? 내 말 이해가? 그럼 갑자기 차가운 놈이 갑자기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 팽창해버립니다. 팽창해서 이 기체가 분해가 되면서 우리 공기 중에 다 뭐죠? 대부분 산소도 있고 대부분 질소죠?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지? 그게 이제 기체가 분리가 되면서 이 물에 의해서 뭐가 내려오죠? 바로 질소가 내려오죠. 그죠? 질소가 내려와요. 그럼 질소가 내려오면 그 질소가 뭐죠? 자연 비료죠. 그래서 천둥 치고 번개 칠 때 내려오는 그 물은 질소 물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시골에서 우리가 뭐 번개 치고 막 비 내리고 장마 때 지나면 잡초가 많이 자라죠? 식물이 많이 자라고. 그게 이제 질소 부위가 내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간에 그래서 번개를 친다. 이것을 뇌를 친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일반 나무를 때리는 게 괜찮은데 어디 때렸을 때 전력선 철탑을 때렸을 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두겠다. 일단 종류는 거기 보면 내부 이상률이 있어요. 원래 내부는 이거 말고 많이 배웠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페난트 현상 아시죠? 맞아요?
수전단님이 올라가는 거지. 그것도 서지야. 그래서 병렬 이렇게 잡아줬고, 그 다음에 좀 더 배웠던 일선 지략이 되면 전위성이 올라가지. 많게 4배까지 올라간다. 근데 무슨 접지? 가장 좋은 게 직접 접지하면, 변화께 직접 접지하게 되면 1.3배 이하 뚝 떨어지는 게 아주 좋다. 그것도 내부란 말이야. 내 말 이해가요? 연가도 마찬가지고. 자, 등등 되었는데 우리가 안 배운 게 뭐가 있냐. 바로 이제 뭐냐면, 첫 번째가, 종류입니다, 종류. 자, 종류 중에 내부 이상점. 자, 내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안 배운 게 뭐냐면, 차단기를, 서킷 브레이크를 차단기라고 해요. 고압용 차단기를 뭐 할 때, 개폐할 때, 뭐 할 때요? 개폐할 때. 차단기를 개폐할 때, 서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개폐 서지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하가 어느 상태가 된 상태에서 어떤 전류를 끊었을 때 서지가 많이 생기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야. 하나 질문할게요.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야. 부하가 많이 걸릴 때가 많을까요? 부하가 무부하될 때가 많을까요? 하나 질문. 부하가 많이 걸릴 때가 많어? 부하가 안 걸릴 때가 많어? 부하가 힘들어요? 자, 무부하될 때가 있나요? 우리 집에, 그 우리 집만 따지자. 우리 아파트만 따지자고. 우리 집 아파트에 무버될 일이 있나요? 냉장고 안 틀어? 전국의 대한민국 냉장고 수 한 10대 되나? 내 말 이해가시죠? 심야 전기도 써야 되고. 무버될 일이 없지. 요즘에 또 여러분들, 뭐 저기 뭐 쇠녹일 거 막 그 전기로 이런 데는 다 심야 전기 쓴단 말이야. 전기세, 그러면 좀 아끼려고. 밤에 전기도 쓴단 말이야. 남는 전기. 그러니까 심야 전기든 뭐든가 무버될 일이 없다는 거야. 아주 특이한 경우야. 그러니까 부하가 정상적으로 걸릴 때는 개폐 서지가 몇 배 안 생겨. 자리하면 1.1배, 1.2배밖에 안 생겨. 근데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무부하가 되면, 뭐가 되면? 무부하 회로가 되면 이 회로가 어떤 회로죠? 사실 바로 시 회로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야. 시 회로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시 회로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바로 어떤 회로가 된다는 얘기야? 바로 시가 만든 진상 회로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흐른 전류가 무슨 전류죠? 바로 충전 전류죠. 무슨 전류요? 충전 전류입니다. 이 충전 전류를 차단할 때, 뭐 할 때? 차단할 때. 차단할 때 개폐 서지가 최고 몇 배까지 생기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4배, 옆에다가 6배. 6배, 6배 써놓고, 6배 써놓고, 4배. 이렇게 써놓으세요. 최고 6배 또는 4배. 이렇게 써놓으세요. 써지 이렇게.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죠, 거의. 자, 그 대신 다시 한번 차단기를 개폐할 때 써지가 최대 6배 또는 4배가 생기는데, 그 대신 6배가 많이 나와요. 6배가 생기는데 어느 경우다 무부하 상태에서 시로 때 흐른 전류 충전 전류 차단할 때 이렇게 많이 생긴다. 또 모두 많이 발생하느냐? 아크가 많이 튑니다. 불꽃이 많이 튀어. 전류가 안 끊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재점호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충전전류 차단할 때 재점호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여기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생기. 그래서 뭐냐면 서지를 빨아들인다라고 합니다. 서지를 작게 한다. 개폐 서지를 작게 한다. 그래서 개폐저항기라고 합니다. 개폐저항기 또는 이거를 개폐저항기가 뭐냐면 서지를 잡아준다. 그래서 서지 흡수기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서지를 빨아들인다. 그리고 서지는 개폐 서지 얘기하는 건데 흡수기가 피해 소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피해 소자가 저항 소자거든. 그래서 저항 소자를 이용해서 개폐 서지를 잡아준다. 개폐 저항기고 또는 서지를 흡수한다. 서지 흡수기 같은 거예요.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그래서 개폐 저항. 물론 시험에는 얘가 많이 나오는데 개폐 저항기가 뭐다? 서지 흡수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지 흡수기가 뭐냐? 뒤에 가면 나와요. 피대기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 피대기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피대기한 동작이 약간 달라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써집수기를 거기서 개폐저항기다. 그래서 개폐저항기가 바로 6배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6배가 어느 때다? 무부하 회로를 뭐 할 때 중요한 건 차단이죠. 맞아요? 차단할 때. 차단이라는 게 뭐냐면 개방이라는 거예요. 개방. 아, 개방이 아니라 괴로. 같은 말이죠? 괴로, 개방. 그러니까 전기를 끌 때 결국 많이 생긴다. 그럼 왜 이렇게 생기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예요. 보통 이제 부하 전류를 끊을 때, 이제 봐봐요. 차단기는 뭘 끊는 거예요?
전류를 끊어요. 그러면 전류를 땅 끊으면 전류 땅 끊어서 전류가 0이 됐어요. 그죠? 0이 됐는데 전압파형이 좀 움직이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압파형과 전류파형이 있는데 차단기는 전류를 끊는 거예요. 흐르는 게 전류인데. 그럼 전압파형이 주파수가 빵 하고 죽는 게 아니라 살짝 팅팅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일 수 있는 부하전류, 지상전류 끊으면 얘, 이 파형이 전압파형이 전류가 끊 상태 전압파형이 이렇게 됐다가 맨 마디에 살짝 틴트하고 이렇게 죽어버려요. 서지가 약간 생기거든. 우리가 보면 정확히 1.09배 대략 한 1.1배 정도 생겨요. 10% 정도.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무슨 전류 끊었을 때? 무슨 전류 끊었을 때? 바로 충전전류, 진상인 충전전류를 끊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충전을 땅 끊다 보면 이 전압파형이 바로 없어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증폭이 돼버려요. 이렇게 안 끊기고 계속 증폭이 돼서 최고 몇 배? 6배까지 커지는 경우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전압이 커지면 이 차단기가 이 전압을 버티면 못 버텨. 뿡!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얘가 잡아주라. 근데 걱정을 하지 마라. 왜? 무바될 일은 있다 없다. 송전설로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모르지만 대책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점을 크로스 할 때는 뭐냐면 불꽃이 많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뭐다? 바로 재점호가 많이 발생한다. 아, 충전전을 끊다 보면 바로 재점호가 많이 발생한다. 서지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외부 이상기압이야. 외부 이상기압은 그냥 뭐 철탑 쪽에 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때리는 걸 직격 내려가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 유도래하고 운내하고 같이 보는데 유도래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 봐봐요. 철탑 있네. 철탑 옆에 나무가 있어. 나무를 때렸어. 그 나무에 낙뢰치면 나무에서 일부 유도돼서 철탑 오는 뇌 이렇게 되는데 별로 안 됩니다. 그런 경우. 근데 여기서는 유도래는 운내라고 보시면 운내. 구름 운자 써서 운내. 뭐냐면 구름이 정전기를 띄고 있어요. 근데 낙뢰는 치진 않아. 양이 이렇게 크진 않아서. 내 말 이해가세요? 번개를 칠 수 있는 많은 전해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이 구름이 어디 철탑 쪽에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철탑 쪽에 와서 진행판 서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영향을 방해를 주면서 서지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드는 것을 운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라고 하냐? 내부 이상 이상연합 중에서 내부 이상연합이 아닌 거. 그러면 운내하고 즉 유도내하고 직격내는 외부야 내부야. 외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왜 아까 이제 운내가 왜 그렇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철탑이 이렇게 있고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강한 번개를 치는 아니지만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정전기를 띄고 있단 말이에요. 정전기를 띄고 구름이 오게 되면 전하가 이동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몰린단 말이야. 오케이? 몰려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가 몰렸다가 한꺼번에 가고 몰렸다가 한꺼번에 가면서 자꾸 약간의 서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거지 뭐 와서 치게 때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송전설로에는 뭐 운내 정도는 신경 안 쓰니까요. 자 중요한 건 대책이에요. 대책. 그래서 여기서는 외부 이상기압 대책이다. 그래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철탑에 직접 때리면 막아주라. 뭐냐면 첫 번째 가공지선입니다. 근데 가공지선은 얼핏 비슷한 거 들어봤죠. 가공지선이란 말하고 가공공동지선 그죠? 어디서? 설비시간에 가공공동지선이 뭐죠? 일단 거기는 철탑이 아니라 전모산대인데 물론 전모산대에도 가공지선이 있는데 가공공동지선은 뭐죠? 변압기 2차측에 이종접지를 해야 되는데 토지가 워낙 안 좋아서 공동으로 같이 접지선을 묶기 위해서 만든 걸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원래는 가공공동접지선인데 접자 빼서 가공 공동 지선이다. 이해 가세요? 가공, 전모산대다. 공동, 같이 쓴다. 뭐를 접지선, 몇 종? 2종 접지선을. 그걸 합쳐서 가공 공동 접지선이다. 오케이? 네. 예, 완전 개념 다른 거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철탑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선이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선을 갑니다. 여기에 가공지선. 자, 뭐라고 되게 읽어볼까요? 가공지선은 그래요. 대신 변압을 막아준다. 그래서
직경 내 유도의 방지. 부수적으로 유도댕에도 막아주고. 그러면 어떤 전선 쓴다? 얘도 우리가 보통 ACSR 쓴다 그랬죠? 강심 알림전선인데 얘도 동일한 전선을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폐각 좀 이따 설명하고 자 네 번 다섯 번째 볼게요. 차폐각을 작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폐각은 그 그림에 나와 있어요. 요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차폐각이다라고 했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낙뢰가 치면 위에서 치는데 낙뢰가 친단 말이에요. 그럼 낙뢰가 칠 때 이쪽 세 가닥은 이쪽 세 가닥은 얘 대신 이쪽 세 가닥 이쪽 세 가닥은 세 가닥 이쪽 세 가닥 얘가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위에서 칠 때 얘가 최대한 위로 올라가야 돼 나가야 돼. 위로 올라가면 얘가 각이 좁아질까 넓어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번개가 위에서 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요 세 놈을 위해서 때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얘를 위로 가공지로 위로 올리게 되면 얘는 분명히 얘 피해서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각이 좁아진가 넓어진가 올렸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면 자 여러분들 그 축구할 때 그지? 축구나 핸드볼 할 때 자 공격수하고 나가고 1대1이야 그지? 얘가 골대야. 내가 가공지선이고 얘가 골대야. 가공지 나야. 자 저기서 이제 슛을 하려고 그래. 그럼 내 골키퍼가 보통 앞으로 나가지.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나를 피해서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제 입장에서 내가 앞으로 나가면 각이 좁아진 거야 넓어진 거야? 좁아진 거지. 때리기 어렵죠. 날 피해서 때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찬단 말이야. 맞아요? 페널티를 차는데 내가 100m를 1초 2에 뛰어. 그죠? 100m에 몇 초? 1.2초 뛴단 말이야. 아 그렇다. 저 웃지 말고 슛 하는 순간 요즘에는 페널티 탈 때 움직일 수 있죠. 움직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슛 하는 순간 발 두는 순간 내가 막 뛰어가서 공 앞에 딱 서 있어. 10cm 앞에 서 있어. 내려서. 그럼 걔는 각도가 있니 없니? 각도가 없잖아. 그런 건 똑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공 가까이 즉 대해서 낙뢰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가면 각도가 좁아진 거 넓어진 거야. 좁아진 거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차폐각이 작아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차폐각을 작게 하려면 그만큼 어차피 번개 위에 치니까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올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차폐각을 작게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낙뢰를 안 받기 때문에 보호율이 좋다. 그만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많이 들겠죠? 반대로 차폐각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낙뢰를 많이 받죠. 그런데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비는 좀 덜 들겠지. 근데 한 가닥 올려서는 도저히 못 막아.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하나도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개가 지나가요? 두 개. 그래서 이쪽 세 가닥은 누가 막아줘? 요 새끼가. 이쪽 세 가닥은 누가 막아줘? 요 새끼가 막아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때릴 때는 얘를 피해서 얘를 때려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경우 뭐냐면 이런 경우지. 자 이렇게 축구 경기장에 골대가 이렇게 있어. 골대가 있고 골키퍼가 이렇게 여기 선상에 서 있어 이렇게. 어? 그래 이렇게 김병지에 서 있어. 자 여기 코너킥을 차는 거야, 그지? 맞아. 자 여기 공이 여기 있어. 야 맨날 이거 강슈 때려도 이 공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여기 아무도 없고 이러서 그래 얘도 없어. 그래 없어 얘도 없어. 나 혼자 있어. 무식하게 나 혼자 있는데 운동장에서 여기 수백 번 수천 번 때려도 공이 여기서 있어 여기 이거 때려도 이 공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니? 뭐 재수 있어서 여기 돌 맞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 빼고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아이 저 선생님 그러면 약간 감아차면 되는데 이씨 스피드맥이 이게 씨발 낙뢰가 공이냐 이 스피드맥이게 내 말 이해가세요? 그 뜻이 아니라니까. 아 스피드맥에서 들어가 이거? 그렇지 천번 차서 한번 그지? 그러나 대부분 일로 직선으로 때렸다는 얘기야. 번개가 직선 때리게 되면 얘를 피해서 때린 게 아니 그냥 직선으로 오게 되면 꼬리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각도가 없는 거지. 내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봐봐. 얘는 얘가 막아주고 얘가 멋지니까 아까보다 각도가 어떻게 있어? 얘가 입장에 봤을 때는. 없는 거지. 가운데 때려 그냥.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요즘엔 그래서 가공지선을 몇 개 올린다는 얘기야. 두 개 올린다는 얘기야. 각도 더 줄여서. 그래서 7페이지 봐봐요. 7페이지. 1장에 7페이지. 빨리 1장에 7페이지 봐봐요.
맨 앞쪽에 일정에 실패했지 봐봐. 보이세요? 몇 개 올렸어 가공지선? 두 개 올렸지? 첫 폐가가 크게 한다 작게 한다? 작게 한다. 11페이지 봐봐. 11페이지. 11페이지 봐봐. 10페이지 10페이지. 한 가닥을 올렸긴 올렸겠는데 똥침을 주려고 바짝 세웠지? 맞아요? 하늘에 똥침 주려고. 몇 개 올린 거야 지금? 하나. 왜 이렇게 뾰족하게 세운 이유가 뭐다? 차폐각을 작하게 해서. 오케이. 다시 원위치. 그래서 이렇게 아 차폐각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바짝 올리는 것보다 보통 두 개. 보통 이제 그 두 개 올리면 보통 다 3, 4호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올린다라고. 그래서 차폐각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30도 이하면 100% 다 잡아주고 45도 되면 97% 잡았는데 보통 이제 30도 이하 보통 이제 22,900 투투라인 같은 경우는 45도가 맞아요. 현재 한전 설계 각도를 보게 되면 22,900원 45도 맞는데 154, 345는 보통 5도, 10도 그래요. 765 철탑은요 마이너스 2도, 3도예요. 765 철탑은 아예 각이 0도가 아니라 0도보다 더 작은 마이너스 2도, 3도. 이 말은 뭐냐면 자 공이 여기 있어. 이걸 표현할게. 여기 있으면 몇 도니 사실 여기 지금 여기 있으면. 0도지. 마이너스 2도 공이 여기 있는 거야. 그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건 누구니? 요즘에 누구지? 힘아웃도? 혼아웃도? 혼아웃 차도 이거 안 들어가지. 야, 공이 여기 있는 순간 아웃 아니야? 우수해야지. 공을 여기 넣는 순간 아웃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찾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2도라는 것은 아예 각도가 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765 철탑은 낙뢰 맞을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맞아.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거 똑같아. 여러분들 지금은 세상 좋아졌지만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 아시죠? 푸세식 화장실에 이게 좀 지금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야 뭐 태어나니까 다 물만 내리면 똥물 다 내갔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뒷간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버리고 그랬대. 잿갈 위에다가 싸서. 그 저 때는 좀 좋아져서 그러니까 구덩을 파서 구덩이를 한번 이렇게 군대에서 많이 싸봤죠. 군대에서 군대 가면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제 특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장마 때 그죠. 장마가 되면 어떻게 되죠? 화장실에 물이 찹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물이 한 3분의 2든 가득 차죠. 그래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응가를 해야 돼. 근데 어떤 문제가 있다? 큰 걸 뻥 쓰면 탁 쳐올라와. 그 다 묻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지? 얇게 잘라. 내 말 이해가시죠? 그 콩만한처럼 얇게 잘라. 그러면 똑똑 떨어지니까 물이 한 1m 올라왔다가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닫혀. 근데 제 스스로 힘 빡 주면 이제 큰일 나죠. 또 두 번째 방법이 뭐죠? 신문지. 그 신문지를 쫙 펴. 핀 다음에 구멍을 내. 살짝. 자기 사이즈만 할게. 조준을 해. 거기다 싸. 뚱! 해도, 어디 맞아? 신문지. 근데 재수 없어서, 딱, 그 구멍 사이로 올라오면, 그대로, 찌찌비 하지. 시골에서 정말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불과 30년 전에 그랬어요. 30년 전만 해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되면 밑에 구대기 있어, 없어? 구대기. 팔만 하잖아. 근데 그리고 장마 때 올라오면 구대기가 또 올라와, 이게. 어우, 막, 근데 가긴 가야 돼, 그지? 비가 오니까. 그게 불과 30년에 그랬다는 거죠. 자, 근데 웃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실제 그래요, 실제. 그러니까 어르신 애들이 지금 세상하고 그때 세상을 비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내가 30, 40년만 해도 저 어렸을 때, 제가 조금, 아니, 동영 찍어서 모르겠네? 일단은, 저 슬리퍼 신으면 안 돼, 시골에서. 슬리퍼. 이해 안 가죠? 슬리퍼 신으면 안 돼. 반바지 입으면 안 돼. 그리고 나이 40 넘기 전에 담배 물고 절대 길거리에 다니면 안 돼. 남자든 여자든. 특히 여자는 못 피죠. 그 말 이해가죠? 인사 안 하면 아버지 뒤지게 욕먹어. 끌려가서. 너희 새끼 네 아들 이렇게 키웠냐 이렇게. 니네 집안 이러면서. 왜냐면 시족사회거든 대부분. 저도 강씨잖아요. 강씨. 그 우리 집에 우리 동네 가면 제가 이제 얘기 목현 1,2거든. 경기도 강주 목현 1,2예요. 정말 촌이거든.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무를 뵌 적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안 냈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족사이니까 쓰러봐. 신어도 뭐라 그래. 그 다음에 뭐야, 그, 술 먹다가, 그죠? 대학 다닐 때 술 먹잖아. 걔 어르신 오면, 이거 갑자기 딴 데 가 있어. 딴 데 가야 돼. 막 뭐라 그래. 근데 그런 세대가 불과, 그 어르신 애들이 지금 한 7, 80 되신 거죠. 84.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 애들이 얼마나 어떻게 되고요. 그런 세상을 보다가, 지금 젊은 애들 친구 뭐, 고등학교만 3학년 다음에 쫙 피다 어르신 지나가도 그냥 후, 이러고 내려가잖아. 어? 여기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 20살, 22살, 뭐 이제 30살도 안 된 것들이. 그럼 제가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얘기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려가는데 눈이 딱 맞췄어. 일부러 더 빨어. 힘을 깃방망이 맞는 거야, 얘네 같으면. 피해야 돼, 안 피해야 돼?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빨리 얘기해. 여기 수험생 어르신이 있어. 알아. 담배 피우면, 뭐, 담배 피우는데 성인인데 뭐가 어떠냐. 그게 아니잖아. 연도 나이 먹으면 나하고 똑같이 된다니까. 어떤 놈이냐면, 대학 4학년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아, 요즘 애들이 싸가지 없어요. 왜? 아, 이 새끼 후배들 인사도 안 해요. 이 새끼 다. 지는 더 했어, 그지? 아, 요즘 군대 새끼요. 이등병 놈들. 군인도 아니에요. 지는 더 했지, 이등병 때. 내 말 이해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대접받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씩, 그게 이제 시골 옛날 그랬다는 얘기지. 자, 다시 원했지. 다음 피지 마. 내려. 알았죠? 살짝 내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 땅 친단 말이야. 그지? 아까 똥물 얘기가 그 얘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땅 치면, 얘가 튀어 올라온다는 것처럼, 땅 치면, 얘가 공기 상태이지만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타고서, 그냥 뭐 한다는 얘기야? 넘어온다는 거지. 이렇게. 타고, 워낙 번개가, 낙뢰가 크면, 땅 치면 타고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치면 그냥 넘어온다는 거지. 이런 것을, 따라서 경관섬낙. 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워낙, 가고 차폐각을 0도, 3도 하더라도 각이 없더라 하더라도 워낙 치면 타고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실제 왜냐면 각도가 없는데 왜 그럼 철탑이 낙뢰 왜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서 그냥 턱 넘어온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설 지선이 뭐냐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철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철탑을 접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철탑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저항값을 작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뇌전류 빵 때렸어요. 뇌전류가 이제 I라고 할게요. 그럼 뇌전류에다가 전압을 곱하면 얘가 뇌전압이 뇌전류에다가 곱하기 접장 곱하면 이게 뇌전압이죠. 맞아요? 뇌전류가 빵 때리는 순간 여기 저항을 만나면 여기 뇌전압 걸리 뇌전압이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근데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애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1호선 철탑이다. 외우기 쉽게. 애자 한 개당 얼마? 80이지. 맞아. 80까지 건질 수 있잖아. 근데 이게 1호선이니까 10개지. 그럼 이 한 개 견딜 수 있는 전압이 얼마야? 전력이. 800이라는 전압을 견딜 수, 그러니까 전압 내력이랑 전압 강도라는 얘기는 높은 전압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인데, 얘, 하나에 80이 10개면 800까지 견딘다는 얘기야. 그지? 얘가. 근데 지금 뇌전류가 예를 들어서 10kA 짜리야. 근데 접지장이 얼마? 100Ω 짜리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야? 1000kV라는 전압이 뇌전압 걸리겠지. 그러면 지금 얘는 1000이고 얘는 지금 얼마야? 800이지. 항상 전류는 어떤 성질이 있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그럼 이 새끼가 뇌전류가 땅 때리는 순간 일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새끼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이쪽은 1000이고 이쪽은 800, 이쪽이 작으니까 자꾸 이 뒤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불꽃이 발생하면서 뒤로 간다. 예전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야. 그럼 뇌전류 들어가려고 해. 결국 누가 이기니? 뇌가 이기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섬낙이 뒤에서 들어온다. 이런 경우를 따로 역섬낙. 역섬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장이 크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10페이지 봐봐요. 10페이지 1장에. 15페이지 봐봐. 15페이지 11번을 봐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나중에 설명한다고 했는데 봐봐요. 애자에서 섬낙과 가장 관계가 없는 거. 일단 1번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이게 뭐냐면, 철탑의 접지장이 크면, 여기 봐봐. 철탑의 접장이 크니까 역섬낙이 생긴다는 얘기죠. 섬낙 뒤로 돌아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접장이 크면 섬낙과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떤 섬낙? 역섬낙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한다는 얘기야. 어니치, 다 보세요. 그럼 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주먹. 대책은 뭐냐면 뇌전류를 작게 할 수 없죠. 맞아요? 아유, 10kA 때린 거 5kA만 때려주세요. 안 되잖아.
방법 뭐냐면 접지 전값을 작게 해야 돼. 이래서 얘를 500으로 했다. 아, 50으로 했다. 50. 그럼 얘는 얼마야? 50이면. 500이지. 그럼 얘는 500 걸리면 얼마야? 800이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럼 내절로 얼리고 내려오겠지. 근데 자, 근데 그러니까 일로 안 간단 말이야. 그 방법은 여기 접시장값을 어떻게 해야 돼? 접시장값을 작게 해야 돼. 근데 철탑은 어디다 박아요? 산에다 박도 많이 박죠? 산 어디다가? 그냥 흙에다 파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철탑을 산에다 박으면 바람이 항상 불어 안 불어. 부는데 태풍이 또 오지? 태풍의 기압이, 중심 기압이 힘이 어마어마해. 그럼 철탑 뽑히는 거 봤어요? 철탑 안 뽑히지? 그러면 태풍이 와도 철탑이 안 쓰러지고 안 뽑혀요. 그러면 산 꼭대기 어디다 박냐? 따시다. 어디냐면,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나. 무슨, 안반석, 아니야. 어디다 박냐? 안반석 아시죠? 안반석. 그러면 산 꼭대기 안반석에다가, 거기 안반석을 뚫어서 철탑 봉을 박아서, 그리고 지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말 이해 가세요? 그래야, 아니, 이게 안반석이면, 안반석을 뚫어서 이렇게 철탑을 박아서, 그리고 콘크리트 쳐서 그리고 올라온다니까? 그래, 이게 안 뽑힐 거 아니야. 그래서 철탑 자체를 안반석에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박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접지하고 상극이라는 거예요. 접지는 돌하고 상극이야. 오케이? 근데 강도를 봤어. 철탑에다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 태풍에 견딜 수 있는 강도는 안반석이 제일 좋은데 접지는 아주 그냥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상극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주변이 다 뭐야? 안반석이란 말이야. 그래서 접지가 안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박지 말고 쭉 끌고 와. 쭉 끌고 와서 땅 밑에다가, 어디 밑에다가? 땅 밑에다가 접지를, 여기다가 접지를 쫙 묻습니다, 이렇게. 땅 밑에다가, 길게. 깊게가 아니라 길게. 내 말 이해 가요? 깊게 박는 게 아니라 길게 박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밑에가 다 모니까. 안반석이니까 접지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길게 박아. 그래서 이런 지선을 따봅시다. 매설지선. 그래서 이런 공법을 매설지선이라고 그래요. 매설지장 공법은 철탑의 접지장을 최대한 작게 하는 공법으로서 산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공법이야. 따라서 접지장을 줄이는 공법인데 수평지선, 우리가 수평 공법이라고 해. 우리 땅을 박는 건 수직 공법이라고 하고 그 수평 공법 중에 하나로서 철탑에서 접지장을 줄이는 가장 좋은 공법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 이거 안 쓰죠. 요즘에 이제 뭐 침봉 접지라고 따로 나온 게 있는데 일본에서 개발한 걸 쓰고 있는데 그건 뭐 시험에 안 나오게 두고 그래서 어떤 간에 이 매설지선이라는 건 접지장을 쥐는 공법 중에 하나다. 오케이? 그러면 저 매설지선 이용해서 접지장을 작게 해야 뭐 할 수 있다? 역섬락을 막을 수 있다. 오케이? 예. 만약에 접지장이 크면 어떤 우려가 있다? 역섬락. 그럼 역섬락을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접지장을 작게 해야 돼. 걔가 누구라고요? 매설지선.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소호장치, 소호한 소호각이 있다. 이것도 알죠? 왜냐하면 봐봐요. 아무리 접지장을 작게 하더라도 술 먹은 뇌전류색이 일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지? 혹시라도 그래서 이 뒤에다 뭘 설치하는 거야? 소호한 소각 설치하죠? 여기도 설치하지? 여기 위 다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설치하는 것은 소호한은 뒤로 역삼락을 막아주는 거고 여기서 설치하는 건 여기 쳤을 때 일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고 그래서 바로 소호한 소각도 일종의 뇌로부터 애제 보호하는 건데 일종의 뇌에 대한 보호장치고 피래기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따로 이제 크게 하나 배웁니다. 별도로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고 일단 PRP자 낙뢰자 그래서 낙뢰를 막아주는 기계다 이 뜻인데 나중에 별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뇌의 파형 그다음에 피래기 그다음에 유도장애 그다음에 따라서 송전 끝내고 배전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